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. 예, 예, 예. 너. 예. 왜 우리 눈치를 봐? 그럼 친하면 되지. 그게 이제 안 됩니다. 2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. 아, 아프다.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이 결정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. 이거 네가 한 얘기 나만 혼자 들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. 네네. 난 수홍이 형한테 전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. 그래갖고. 아니 제가 그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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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도 그냥 같이 듣고.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오니. 역시 어쩐 일이야.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오니. 계속 통화 중이면은 너한테 행운이야. 예. 행운은 아닌 것 같다. 이렇게 말하기가 좀. 수홍이 형.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. 한 5분만. 왜 그래 표정이. 아니 헌수가 얘가 뭐 마음이 엄청 복잡한 모양이야. 좀 자기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해. 헌수 좀 잠깐만 좀 얘기만 좀 들어보세요. 선생님 안녕하십니까. 밥상 못하네. 그 이제 선배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제 우리 셋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붙어 다녔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만 제가 이제 헤어지자 요 말씀을 드렸어요. 이제 그만 보자. 예예예. 예, 예. 뭐 서운한 거 있었어? 서운한 게 아니고 서운한 게 있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. 뭐냐면 지금 정수 형도 혼자시고 저도 혼자고 지금 꽤 오랜 시간 연애도 못 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계속 쭉 셋이 살 것 같아서. 아니, 네가 우리 안 본다고 갑자기 여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냐? 생각은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. 제가 그 생각을. 무슨 생각을? 뭐 우리 안 보는 생각을? 그런 건 아니잖아. 어떡해. 생일인데. 예, 그. 야, 그냥 네가 한 소리지. 그게 진심이 아닌 거 다 알 텐데. 왜 걔가 그 예민하게 그러더라고. 형, 진심이래, 진심! 형, 그냥 이제 그만 보고 헤어지자는 거야. 이게 말이 돼. 형, 지금 얘기를 해줘야 돼. 얘 지금 정신이 나간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? 아니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게 이때 수홍이 형 생일 때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. 네. 근데 생일 파티 하다가 갑자기 옆방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수홍이 형이? 수홍이 형이. 와 수홍이 형 속에? 상황 그림이 그 뒷상황이니까 우리가. 그렇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지.